인생에서 마흔이라는 나이는 가장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이 시대가 자본주의 논리에 따른 돈을 쫓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마흔의 나이에 꼭 필요한 공부가 있습니다. 바로 수익 공부와 마음 공부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돈은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마흔이라는 나이가 되면 지금의 직장을 더 이상 다닐 수도, 그렇다고 다니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세 가지 수익 공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언택트 확장 능력을 키우는 공부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SNS 활용 능력이 중요해졌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는 더 이상 20대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가속화되는 퍼스널 브랜딩 시대에 언택트 확장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자산을 키우는 능력입니다. 부동산을 모르면 더 이상 자산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부동산도 분야가 많고 내가 살 집 하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부를 해야 합니다. 마흔의 부동산 공부는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매달 소득을 만드는 능력입니다.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 다른 곳에서 매달 소득이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기술도 중요하지만 스토리와 종목 선정 역시 중요합니다. 40살이 되면 수익 공부만큼이나 마음 공부도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마음 공부는 내면까지 성숙한 어른이 되기 위한 자아 성찰력을 위한 공부입니다. 걷기와 등산으로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현재를 받아들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마음가짐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40대를 살아간다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 공부는 시대를 내다보는 통찰력을 위한 공부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것인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돈만 쫓으면 결국 돈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인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세 번째 마음 공부는 독서를 통한 긍정의 깨우침입니다. 책을 읽다 보면 더 읽고 싶어지는 독서의 재미를 느낄 수 있게 됩니다. 한 달에 한 권부터 시작해 점점 독서량을 늘려나가는 것입니다. 마흔, 이제 나를 경영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여섯 가지 공부를 통해 나만의 무기를 만든다면 마흔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지고 행복한 나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